그 음식을 굉장히 천천히 섭취하시는 것도 눈에 띄었는데 이것도 호르몬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는지. 맞아요. 딱 맞추셨어요. 우리의 뇌는 식사를 한 지 최소 15분 정도가 지나야 식욕 억제 호르몬인 이 렙틴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밥을 너무 빨리 먹다 보면 렙틴이 분비되지 못하고 따라서 포만감을 못 느낀 상태로 계속 먹게 되니까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.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씹는 횟수를 20%에서 30% 늘린 참가자의 대다수가 식습관, 운동량의 변화가 없이 평균 1.8kg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결국은 오래 씹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돼서 살이 빠진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. 그 영상을 유심히 보니까 뭐 운동과 이제 식습관도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했었던 갈색 가루. 자, 저희가 지금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시서스를 앞에다 준비해 놨습니다. 이 가루로 차를 만들어 봤거든요. 네. 맛을 볼까요? 예. 구수해. 약간 숭늉 같은 느낌도. 입맛이 약간 쌉싸한데 이게 기분 좋은 고 쌉싸람이 조금 있네요. 근데 전혀 개운하다. 색에서 오는 거부감이나 뭐 떫은 맛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먹으면은 그냥 보리차네. 근데 보리차에 뭐 꽃잎 같은 것도 이렇게 식용 꽃잎 이렇게 넣었나? 그 생각하실 거예요. 뭐 좀 섞어서 끓였나 봐. 네, 약간 이 정도 물어볼 것 같아요. 누가 고급스럽다. 고급스러워요. 차 교수님, 시서스가 어떤 건지 네,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. 그 시서스라고 하는 것은 꼭 선인장처럼 생긴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. 아프리카나 그 중동, 열대 아시아에서 자생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실제로 인도의 고대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시서스를 약용식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등재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안전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.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서스가 체중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요. 최근 국내에서도 시서스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식재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.